그래서 다시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뭐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 지금 시간 이후로 12시 26분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상방으로,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지 않으면은요,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나마 양봉으로 끝나면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오더라도 계속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확률은 거의 강한 상승장에서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뛰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은 최하 60%에서 뭐한80% 이상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확률은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장이 오르든 말든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추세가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와서 특정 지수대를 깨지면 무조건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올 확률이 높다. 자, 일봉을 보고 제가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봉을 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둥바둥 그냥 매달리고 있는 편이다. 추가 하락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S&P란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상방이다. 저는 뭐 매일 방송을 보니까 알잖아요. 단한 명도 저처럼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2주일 전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락 추세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오늘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은 변동성이 무진장 큰 장이다. 왜? 이게 치열하게 치고 박고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내가 사냐. 내가 사냐, 네가 죽냐. 이거의 싸움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이거는 힘들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장이 갭상으로 왔지만 제 예측대로 단한 번도 지금 틀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3부에 걸쳐 가지고 시황 분석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오후장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데, 2344까지 주가가 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44, 43. 자, 거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돼요, 상방으로. 자, 돌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밀린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오늘은 무조건 상방으로 오후장에 돌아야 돼요. 돌지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올 경우 지금 현재 2348포인트인데 뭐 2300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하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고 제 분석대로 아마 틀림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정장이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저처럼 하락장이 이제 추세가 돌았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 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린다고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자, 누차 입이 닳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은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건전한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조정장은 있는 거거든요. 조정장에 건전한 조정장이면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다는 건 힘의 수급이 하방이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조정장이 아니라 이러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단순한 상승장에 조정이 오는 건전한 조정장이다 그러면 절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환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정말로 추세 하락이냐? 깊은 조정장이 아니라 깊은 하락장으로 되려고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분명히 오죠.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고. 돌아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뚫고 못 올라오면 이거는 주가가 이미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꺾이고 있는 거예요. 꺾이고. 이미 꺾였어요. 그래서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마지막 호루는 여기서 무조건 돌지 않으면 또 올라와도 또 때려맞고 밀리면서 오후장에 깨고 내려간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쉽게 회복을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자, 제 이야기 아침장에 오늘 31일 날 오전장 3부에 걸쳐가지고 다 녹음해 드렸고요. 제 얘기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죠. 한 번도 여태까지 제 분석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을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못하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못하냐 이 얘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할거 아니야. 자, 저는 이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다라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오늘 어떻게 흘러갈 거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붙었다가 전재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장 일부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마다 제 시황 재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